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재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엔 제가 출장이었고 네. 그 전주에는 승재님이 출장이셔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오랜 음. 시간 못 뵀는데 그동안 시장이 아주 난리가 <웃음> 났어요. <웃음>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엄청 컸어 네, 네. 지난주만 해도 저는 출장지에서 비트코인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음. 덜덜 떨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DCA 하려고 보니까 AM 매니지먼트가 있는 날이면 항상 가격에 <웃음> <웃음>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좀 크다는 맞아요. 거.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못지 않게 또 64,000을 뚫으면서 오늘도, 아, 오늘도 DCA 하기는 글렀다 하면서 전 출근을 했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따 승진님과 차트를 보면서 DCA를 몰아서 할수 있는 그 가격대 제시해주시면 그것만 기다리고 저는 한번 볼까 하는데, 네. 오늘 추천 코인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제가 알트들 한번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인 추세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 만큼 알트코인도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추세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알트 뭐야 오늘 추천코인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보는 대로 한번 차트 확인하고 나서 원하시는 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간밤에 소식이 살짝 있어서 뉴스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코인 가격부터 코인마켓 캡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4% 넘게 올랐습니다. 64,000을 뚫었어요, 결국. 어제 저녁 방송만 해도 62,000, 63,000 선이었는데, 64,000을 뚫어서 지금 64,6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습니다. 3,46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어제만 해도 3,300달러 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새 100달러 정도 올랐고요. 솔라나도 함께 오르면서 156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 XRP도 0.55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가서 1달러 도달 가능할지 <laughs> 한번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고, 도지코인, 시바이누, 밈코인들도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카르다노, 통코인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잔뜩 들어와 있는 시장이고요. 시장이 가격이 올라서 소식이 있는 건지 소식이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면 재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이고 보고 갈게요. 아직 미국이 저희 시차가 있으니까 모든 회사에게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그래도 아직 지금 오늘도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1.7억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블랙록까지 추가가 되면 훨씬 많은 유입량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소식이 또 있습니다. 뭐 이제 미국 대선은 이제 뭐 거의 트럼프의 당선을 좀 확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피격사건 이후로 좀 인기가 급상승 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다쳤지만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연설 예정이고요. 이2024 비트코인이 행사에서 트럼프를 위한 모금 행사도 별도로 열리는데 이 모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티켓 값만 80만 달러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돈 주고 싶으면 11억 달러, 11, 11억 만원 <laughs>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11억 내고. 근데 근데 사실 비, 트럼프도 사실 이 연설이 테네시 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는 갈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가 완전 공화당 텃밭이어서. 네. 근데 아 내가 친암호화폐 후보다 이 행보를 분명히 할 거다라는 거를 위해서 플러스 이제 거에게 선거 자금을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뭐 공화당 텃밭이지만 내가 이 암호화폐 보유자의 표를 얻겠다라는 거를 한번더 다지기 위해 방문을 하는 거고요.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보유자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5천만 명의 표를 다 얻지 못하더라도 왜 우리 1, 2%로 대선 결과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그 몇백만, 몇만의 표만 얻으면 되니까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본인과 함께 갈 부통령 후보도 친암호화폐 의원을 골랐습니다. 이 오하이오주 출신 상원의원 제이디 벤슨데 최근에 이 상원 의원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 법안이 이제 지난달에 계속 통과했던 암호화폐 바, 법안들보다 더 암호화폐 친화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꾸려진다면, 정말 완전 친암호화폐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가격이 오르면 소식이 많아져가지고 어제 저녁에 소식을 전했는데 그 12시간 사이에 또 많은 뉴스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개해드리자면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라고 하는데 이 프리미엄 플러 이게 뭐냐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추적하는 건데요. 이게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건 코인베이스에서 좀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달 초 6월 말까지만 해도 이 지표가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렸던 채굴자들의 매도세 그게 약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채굴자들의 보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조금 여기서 이 하늘색 바가 판매되고 있는 비율이고요. 검정색이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비, 보유 잔고거든요. 근데 노란 선이 가격이고요. 가격이 오름과 동시에 매도세는 줄어들고. 보유 잔고는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조금 화면을 줄이고. 네, 자 이제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중요한 가격 수준을 회복했다. 최악의 조정기 끝났다. 여름 전에 사상 최고치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하반기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하반기. <laughs> 여름 전에 사상 최고치, 여름 끝나기 전에 가능합니까? 여름 끝나기 전에요? 어, 여름 아직 한, 이제 한달반 정도 남았잖아요. 아, 신고점을 갱신하는 거요? 네네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기는 할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따 네. 한번 자세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제2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될 것인가 라고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델 컴퓨터의 창립자 마이클 델인데요.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트위터를 올리고 있어요. Fascinating Bitcoin 이러면서. 비트코인 살 건, 살 것처럼 계속 흥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대규모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사람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심리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미치고 가격 상승의 요인도 될수 있는 것 같은 소식이고요. 이게 블랙록 CEO의 인터뷰 영상을 올리면서 흥미롭다, 이렇게 매력적이다 하고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의 CEO 레디핑크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합법적인 금융도구다. 모든 사람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게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의 발언인데, 블랙록의 AUM이 전년, 제, 전년 대비해서 13%가 증가하면서 이제 시상의 예상치를 웃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비트코인 현물 ETF 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5년 전에 내 생각이 틀렸었다. 지금, 지금의 나는 비트코인이 합법적이라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합법적 자산 클래스로 비트코인을 좀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2024년은 밈코인의 해 아니겠습니까? 도그비프엣이 1306% 올랐고요. 페페가 815%, 패치 AI는 545%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추천 코인으로 밈코인도 꽤 많이 추천을 그동안 해 주셨어요. 시바이노 시바에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게 2024년 상반기는 민코인이 조금 지배를 하긴 했고, 실적 네. 면에서는. 네. 하지만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비트코인이 202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지금 한 55%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총 660, 6610억 달러 증가했고요. 이 중에 4,090억 달러가 비트코인의 증가분이었다고 합니다. 뭐 근본은 어디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더리움 ETF 소식인데요. 생각보다 늦어지고 는 있어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긴 한데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 또 저희의 에릭 발추나스 형님은 이렇게 또 t u e s d 7월 23일 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에리 발추나스에 의하면요, SEC가 이제 그 발행자들한테 제출했던 서류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을 했고, 이제 수수료를 포함해서 여기 include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최종 S1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는 이제 23일, 화요일에 런칭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까지는 유효성 요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am 아니죠. 미국 시간이니까 am 때는 이 소식을 전할 수는 없겠고 네. 그때 보면은 또 이제 이더리움 ETF가 곧 출시가 됩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인데요. 리플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네. 그래서 뭐 어제 확인해 보니까 거래량도 올랐고 뭐 거래 전송 건수도 올랐고 굉장히 많은 지수가 급증을 했는데 선물 미결제 약정도 지금 5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자금들이 베팅을 <laughs> <laughs>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XRP도 이따가 차트 한번 보면서 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봐야죠. 네 보시죠. 네 지난 주만 해도 비트코인 해빙기는 온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일주일 새 어, 가격이 많이 네. 올랐어요. 지난 주에 공유드렸던 것 중에 주요 부분이 하나가 이 비트코인 먼슬리 리턴이란 패턴이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매년 7월 정 매년 7월 달에는 강세로 마감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보통 대부분이었고 특히 여기서 이전달 6월 달에. 약세로 마감된 경우에는 7월 달에 강세로 마감된 경우가 100%였다라고 음.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7월 달이 실시간으로 한 마이너스 11%? 음. 12% 정도 이렇게 찍히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양전됐죠. 3% 양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 진짜 이제 과거의 이 패턴대로 이번에도 역시나 초반에는 급락을 했지만 다시 결국에는 양전을 했다. 그리고 이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지금 3%를 넘어서 최소 한8% 정도, 그러니까 한10% 정도 가깝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마감은 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르는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7월 달에는 과거와 같이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2주가 남았지만 네. 그 2주 동안에 양봉으로 그렇죠. 마감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유지는 거죠. 유지는 해줄 것 같아요. 월봉 위로. 근데 또... 이제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뭐 아마도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 이미 공유가 돼서 다들 아실 텐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주말에 만들었어요. 주말에 만들면서 사실 주말에 상승을 했다는 거는 이 CME 장이 이제 CME 선물 거래가 일단은 임시 중단이 되는 휴장이죠. 음. 휴장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상승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 차트에 보시는 대로 CME 갭이 엄청나게 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한 5시 정도 이제 마감을 하고 월요일 새벽 7시 정도에 오픈을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갭이 생긴 거예요. 아래로. 근데 보통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CME 갭을 100% 채우지는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채운다라는 건 없는데 일단은 이 정도의 갭의 크기는 꽤큰 거거든요. 그 CM이 갭을 채운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휴장 때 생긴 이빈 공간, 이갭 있잖아요. 네. 이 공간을 채우는 움직임을 보통 나타내요. 다시 떨어져서 네, 채우는 그쵸. 건가요? 과거에 음.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100% 채우지는 않지만 요 정도의 음. 꽤 확실한 뚜렷한 갭이 음. 형성이 되면은 채우는 경우가 되게 높은 확률로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6월 말 정도에 비트코인이 64,000 달러를 다시 도달을 했을 때 음. 있죠. 5만, 어, 6만 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도 이때도 주말에 상승을 했던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갭이 크게 좀 생겼었고 그래서 주봉 마감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우아양 횡보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 갭을 채웠어요. 이 정도의 갭을 음. 채우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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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이렇게 채웠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갭이 한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도 봤을 때뭐 이런 식의 갭이 생기면 보통 다 채우거든요. 이 정도의 갭도 결국엔 횡보하다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 채우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큰 갭을 채울 가능성은 일단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단순히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만 보면은 지금 현재 오르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갭에 대한 관점만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제 슬슬 매수 전략을 조금 적극적으로 가져가도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갭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갭 채울 가능성은 어느 정도 계속 열어두면서 매수 전략을 좀뭐 단기, 매수 형태 식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구간을 이제 채우는 움직임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좀 물량을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좀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상승한 위치 자체가 지금 일봉 이평선을 돌파 마감을 해줬어요. 네. 네. 돌파 마감을 해줘가지고 지금 일단은 긍정적인 거죠. 일봉이 일봉이평선 위로 다시 복마감이 진행이 됐으니까 얘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횡보만 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음. 이제는 횡보만 해주면 돼서 뭐 이런 형태인 거죠 얘가 여기서 뭐 추가 상승을 조금 더 하고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음. 오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네. 보통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일봉 이평선 위로 돌파 마감에는 성공은 했는데 지금 아직 일봉 이평선이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음. 제가 지금 이 이평선 보는 게 30, 60, 90인데 요 아래에 있는 게 30일선이고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9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집어진 거죠. 거꾸로.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배열 형태가 돼야 돼요. 음. 이런 식으로 낮은 숫자부터 맨 위로 가서 캔들이 위로 안착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타고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역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음... 이 역배열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로 전환하기까지의 네.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 정도의 조정은 조금 있을 것이다라는 네. 거죠. 네. 만약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막상승이 상승력이 완전히 갑자기... 엄청나게 강해요. <laughs> 그래서 얘가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 버린다. 네. 그러면은 굳이 옆으로 안 밀어도 삼 31선이 되게 빠르게 골든크로스 내면서 정배열로 그런... 전환을 해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가능성은 사실 이제까지의 그런 움직임들로 봤을 때는 그게 높은 가능성은 아니고 음.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가 옆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밀어가면서 이평선이 다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리는 글.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 아래에 있는 이 CME 갭 있잖아요. 네. 네한 이쯤에 있었던 이 정도의 CME 갭을, 어, 이렇게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 뭐좀더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음. 네. 채워놓고. 그게 이제 뭐 7, 8월 중 여름 정도 안으로 해서 어,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뭐,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주말에 지금 올라가지고 갭을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또 어떤 이슈나 명분으로 급락을 그럼, 또 유발할 아, 것인지. 전 <laughs> 그게 되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어쨌거나 채울 가능성은 지금 높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강하게 오른 상승분을 또 어떤 또 이슈나 명분으로 해서 또 음. 이렇게 채우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지. 그렇죠. 사실 지금 악재든 호재든 뭐 소재가 없어요. 다 소진이 돼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에 막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이게 결국에는 채울 가능성은 있다라는 음. 거는 열어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얘를 채우기 전에 먼저 그냥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러 갈 가능성도 있어 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뭐 CME 갭을 채운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손을 놓고 이러지는 마시고 일단은 차트 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음. 모습이 나오긴 했으니까 단기적인 매매는 좀 진행을 계속 해 봐도 되잖아요. 뭐 이걸 채울 때까지는. 그래서 그럼. 제가 봤을 때 일단 좀 지지를 해줄 만한 폭 자체는 아무래도 이평선 음. 지금 현재 시가로부터 마이너스 5% 정도 이 폭을 잡고 분할 매수를 뭐 진행을 해보든 해서 단기 매매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쨌거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일자로 빼려면은 진짜 엄청 크나큰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laughs> 그쵸. 일단은. 지금 예상되는 걸로는 지금 호재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에 대한 이런 급락보다는 조금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계단식이나 우아양 횡보로 떨어지면서 이제 좀 추세를 만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분할 매수 받아서 반등이 나오면은 또 이제 단기 익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뭐, 마운트 곡스 물량이니, 뭐, 독일 정부가 매도를 했니, 뭐니, 이러면서 가격이 쭉쭉 빠졌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해소가 됐어요, 다. 네, 얘기가 그렇죠. 다 나왔고,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정말 이 댓글에 보시면은, 유진오님께서 트리거 필요했는데, 진짜 트리거로 <laughs> 가격 올라갔다. 진짜 네. 총 땡겨서, <laughs> 트리거 싸서 <쏴서> 네. <laughs>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이슈가 이렇게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끌어올려서 저는 좀 당황했거든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살짝 여쭤봤는데 제가 dca 해야 되는 날만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실 기회가 있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그 cm이 그 말씀이신 거죠 저는 승재 님 믿고 살짝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2주치 dca 한 번에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지금 이평선이 꼬인 거역배열된게 네. 풀려서 네. 다시 정배열로 갈 때까지는 약간의 조정세가 있을 거다 (8~9월까지는) 어, (7~8월까지는) 횡보 아, 정도로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얘가 여기서 (CML) 갭을 최후로 간다고 해도 저점을 이탈하는 거는 아니고 네. 그냥 뭐 이제 눌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음. 거고 이 눌림 움직임 자체가 그냥 이평 이평선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거에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렇게 전환이 될때 보면은 음.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도 다시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고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전환이 되는 이런 기간을 또 갖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역 배열로 이제 아예 이제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또 기간을 또 갖기 때문에 제가 이런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전환되려면은 이런 식의 횡보가 필요하다. 음. 완전하게 V자 반등으로 그냥 고점 바로 갈거 아니면은 그렇죠. 네, 횡보는 그러기에는 나올 거기 이슈가 때문에. 없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열어두면서, 지금 네. 뭐, 장대양봉 나왔다 해가지고, 자기 비중의 100%를 막, 추경매수를 한다, 뭐,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그 횡보가 갈때 그래도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어디까지는 좀 떨어질지 어... 어디까지 채울지? CME 갭은 보통 다 채울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한... 5만 7천 0백 정도가 되거든요. 음. CME 갭 하단이... 그래도 높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5백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이 정도 돼요. 엄청나죠. 그니까, 러 여, 기 다시 가면은, 다시 공포죠. 그 때문에, <laughs> 그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의문인 게, 뭐 CME 갭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채운 움직임이 나오면, 어, 막상 여기에 도달을 하면은, 이게 추세가 또 뒤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심리적 영향이 분명히. 네, 그니까, 러막 CME 갭 채운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막 매수를 때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얘가 CME 갭을 채우고 나서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지고 네. 나서 횡보하고 다시 이렇게 오를 때, 오를 때 일봉 이평 어, 캔들이 일봉 이평선 위로 다시 안착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매수 비중을 엄청 늘려도 되는 음... 그런 타점이에요. 정배열로 네. 바뀌고 저 일봉 캔들이 정배열 위에 그렇죠. 안착을 할때 네. 여기서 이제 막상 이렇게 딱 꼭고 여기에 도달을 하잖아 그러면은 저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막상 매수를 받으려면은 저라도 무서울 것 같아요. <laughs> 음. 그래서 만약에 갭을 채우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당장 막 매수 비중을 엄청, 아, 어, 저점 매수 기회다 하고 늘리지는 말고 차라리 여기서 횡보하고 반등이 크게 나와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일봉 이평선 위로, 복 음. 어, 고마감을 해줄 때 이때는 좀 자신있게 어, 적극적으로 조금 비중을 좀 늘려도 될것 같다. 음. 왜냐면 어차피 이런 식의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 사이클 시작이에요. 어호.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뭐 훌륭하죠. 그치? 엄청 훌륭한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좀, 어, 좀 이렇게 여유있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당장 CME 갭을 채우진 않,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 일단은 있어 보여서 장기적으로는 네. 이제 매수 좀 트레이딩 진행하시다가 뭐 이런 잠기기 쩍도 하고 음. 갭 채우는 움직임까지 좀 열어놓고 음.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을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토님도 65k 뚫고 가는지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네. 뭐 야나님께서는 기다리면 안 오고 그냥 가던데요, 히히히 <laughs> 하셨는데 맞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기다리잖아요, 일단은 뭐.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정도의 갭은 채울 가능성은 높아요. 음. 그게 막 단기적으로 이번 주 중에 무조건 바로 이번 주 중에 하락해서 채운다가 아니고 뭐 여름 안까지는 이제 여유 있게 보면서 음. 채울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상승 전환을 하려면은 이 하락 채널 있죠. 네. 이 하락 채널 결국이 돌파가 나와야 돼요. 음. 캔들이 여기 돌파 해줘야 돼요. 그럼 돌파를 해주기 전에 여기까지 이제 일단 도달을 먼저 하고 나서 도달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한번더 주고 음.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열어둬야 된다. 저는 일단은 채울 가능성을 아, 아직까지는 좀 높게 보고 주마다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네, 불타는 개짬뽕님께서는 2020년도 2000, 말 2,000불 CME 갭은 21년 하락장에 채웠다고.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렇죠. 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시장을 좀 열심히 지켜보면서 봐야겠네요. 유님께서 마이클 세일러도 차트 보나 히히 하셨는데. <laughs> 마이클 세일러가 저희 AM을 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되게 많은 분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고 싶다라고 올려주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더리움과 뭐 솔라나 XRP 보고 넘어가야겠죠?